대규모 강진에 피폐한 튀르키예에 규모 5.6의 여진이 덮쳤습니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피해 규모가 4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멀쩡했던 건물이 힘없이 앞으로 쏟아집니다. 건물은 순식간에 가루가 되고 그 자리를 먼지가 흩날리며 뒤덮습니다. 또 다른 마을도 이미 쑥대밭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튀르키예 동남부 말라티아 지역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6, 진원 깊이 6.15km의 지진인데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3주 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명이 숨지고 최소 10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 현재 5곳에서 구조와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건물 한 곳에 2명이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지금까지 6천 번이 넘는 여진이 있었고 이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규모 6.6에 달했습니다. 사상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구조와 수색 등 복구 작업도 차질을 빚는 상황. 세계은행은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액을 튀르키예에서만 340억 달러, 우리 돈 45조로 추산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피해액을 2021년 튀르키예 국내 총 생산의 4%라고 추정하고 당초 3.5에서 4%로 예상한 올해 GDP 성장률도 0.5%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튀르키예 복구와 재건 비용은 680억 달러 이상으로 피해액의 최대 3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